그동안 농촌을 어떤 그 도시하고의 어떤 이분법적인 대응 하에서 개발 유보지 성격으로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미래의 도시로 전환 가능한 예비 지역으로만 보았다. 이것은 언젠가 산업화의 용도고 도시 개발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리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더라. 그래서 관리 지역 내부에 보면 결국은 도심에 부적합한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관리 지역을 접근했고, 따라서 관리 지역은 그 농촌다움이 유지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심에서 부적합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왔고, 이것이 결국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내재적인 어떤 의식 속에 농촌은 도시의 여집합, 나머지 공간으로 인식한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농촌 공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산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농지죠. 농지에서 하고, 그다음 또 이제 산림 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산림을 없애고 거기에서 이제 태양광을 짓고 있는.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토양에서의 어떤 그 탄소 흡수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없애면서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입힌다.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트를 두고 탄소 중립 시대에 가면서 이 재생에너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이상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농촌 공간에서 주어지는 여러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주는 그 여러 혜택들을 이제 우리가 그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두 번째, 환경 중심으로 보면은 사실 농촌에 도시형 주택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도시형 공장이 들어오고 또 도시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직선화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농촌이 난개발이 되고 그리고 계획적 요소가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과 공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계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촌은 그동안에 2003년에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이후에 관리지역이 도시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인식으로 되었고, 농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농촌 공동화 일어나니까 도시적인 주택, 공장이 들어오면 오히려 환경 문제만 없으면 쌍꺼풀을 두고 환영하던 그런 시대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난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농촌답지 못한 이유가 난개발인데, 그 난개발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적인 건물들, 주택, 공장,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에 마구 쏟아져 들어오므로서 농촌의 환경이 헝클어진 도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증상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토론의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 공간 계획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범위, 이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이고 구체적인 농촌 공간 계획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컨대 일종의 막 관리 지역 위주로, 관리 지역 위주로, 계획 관리, 뭐 생산, 보전 관리 계획 위주로, 난개발을 감지하고, 또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뭐, 힐링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갈 때 쾌적함을 느끼고 외국민들이 와서 또 사진 한 장 찍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막는 이런 구체적 실현 가치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계획 제도의 지향점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 목적과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도시 계획을 쭉 보면 뭐 공간 계획, 도시 계획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체계적인 것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 그러니까 인구와 그 뭐 산업 여러 이제 기능들을 그 조화롭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이 담겨진 반면 농촌 공간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플렉스블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냐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계획이
그러니까 중앙 지역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 그 다양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전라도의 어떤 그 전라도에 있는 농촌 공간에 특색이 있는 반면 또 경상도에 있는 농촌 공간에 또 특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적인 중앙 지역적인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그 다양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고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남개발 저개발 때문에 피해를 받고 가장 고통을 받는 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남개발 저개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사실 농촌 공간 계획에 가장 추구해야 될 그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농촌 계획은 뭐 방어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촌다움의 복원, 그것을 유지하면서 농촌 주민들이 그게 정주할 수 있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서 도시적 생활과 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편하고 생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시켜줄 것이냐. 민간 자본이라든지 농민들의 자부담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즉 그런 예산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은 민간 위주의 자발적 폭발적 성장에 비유한다면 농촌계획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농촌다움도 유지하면서 농촌도 유지하고 농민들의 삶을 유지시켜서 결국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우는 가치가 농촌다움을 네. 유지 보존하고 또 새롭게 농촌다움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네. 봤을 때 결국 농촌다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촌이 스스로 자기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농촌이 농촌을 생산하고 농촌이 농촌을 소비하는 이 과정에 농촌 공간 계획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내생적 발전 전략이죠. 네. 농촌 주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해내고 자기의 어떤 그 발전 지향을 정해나가는 내생적 발전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계획의 어떤 주체 그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네. 것이고 그 지역사회 내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자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농촌계획이 도시계획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측면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농촌에는 그 마을마다의 고유 속성이 마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의 계획이 또한 농촌계획의 기초가 네.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뭐 더 넓게는 행정구역 단위로 가면 읍면동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군 단위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공간이 작건 크건 간에 결국은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곳에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그 주체가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도시계획과 근본적으로 어떤 질적 속성이 달라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데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논의를 했었던 것 중에 하승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읍면 단위로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 자기 마을과 자기 읍면에 대한 예컨대 토지 이용을 포함한 내용들을 제안을 한다면 하면 이것은 엄연히 도시계획적인 절차하고 전혀 반대되는 절차가 작동이 되고 정책 취향도 다르고 또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농촌 공간계획이 맞아 이렇게 정확관계를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절차도 통상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통한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가 아닌 또 다른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의 가까워지죠. 실효성 있게 작동 가능한 것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각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그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여러 사업들이나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상호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 중복 투자, 그 다음에 투자의 그 비율성이 조금 초래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농촌공간 계획이 정립, 그 순조롭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어떤 일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지향하는 바를 계획 체계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학자들의 얘기들을 조금 경청해 주셨습니다. 결국 농촌에는 이런 공간 계획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농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그리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이렇게 보존하고 또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우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국토 계획 체계라든지 도시 계획과의 어떤 연관성, 이렇게 계획, 농촌 또 내부에 각종 또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 체계를 또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계획도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농촌과 연관된 도시라든지 국토하고의 관계, 위계 속에서 또 계획체계도 또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외부적으로 어떤 계획체계의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뭐 아까 주민이 제안하건 지자체가 제안하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 공간을 정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농촌형 뭐 용도지구가 뭐 네. 될지 아니면 농촌형 뭐 계획지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도입돼야 될 거겠고, 당연히 지금 뭐 난개발의 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관리지역, 특히 뭐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국토부가 좀 같이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용도지역을 좀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우리 농촌형 용도지구 도입을 비롯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실은 지금 관리지역을 비롯한 용도지역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농촌형 용도지구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국토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용도지역 재편까지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이 어쩜 출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좀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